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예능 보고 현재 노동경제학 제12판 370페이지 양가로스번의 해외로부터의 이슈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이익이 손실을 초과하는가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이제까지는 경제 이론을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소비자, 사용자, 그리고 숙련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를 포함하는 여러 그룹의 범주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에게 위치 예약 가능성, 이 이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론에 의하면 이 그룹들 중 일부는 명백히 이익을 얻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들은 사용자들,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과 보안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이주 노동자와 높은 대체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해외로부터의 이주로부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반면, 다른 그룹에 속한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이익 또는 손실은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라는 장기적으로 상쇄되는 영향력 덕분에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이 자료에서는 경제 이론을 사용하여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해외로부터의 이주, 특히 공인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경제 이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약간 다른 질문을 분석한다. 제1장에서 제시되었던 규범경제학의 기준으로 표현하면, 이 절에서는 만약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해외로부터 이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과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여전히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를 질문하게 된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 해외로부터 이주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372페이지, 방금 이번에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은 무엇을 추가시키는가? 공인되었던, 공인되지 않았던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은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며, 따라서 그들의 유입이 이주국가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더 부유하게 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는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이 얼마만큼 소비하는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생산에 얼마만큼을 추가하는가에 좌우된다. 성인된 자녀들과 재결합하기 위해 어떤 나라의 이주가 허용된 노령 이주자들의 단순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이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소비를 자신들의 자녀 또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의존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인당 총 가처분소득을 하락한다. 물론 이 하락은 재결합한 가족들의 증가된 효용으로 능히 상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당 총 가처분소득의 하락은 이주국가가 지급할 용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가격이 된다. 만약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도착 후 일을 한다면, 이민국 대화라는 사용자의 형태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 수입 생산에 지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만약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소비를 자신들 스스로의 근로소득에 의존한다면, 일하는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은 이주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만약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의 근로소득이 자신들이 이주한 나라에 추가시키는 생산물의 총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주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 가처분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방과후에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 세금 그리고 국민보조금, 미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이주주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표준화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 만약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그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로부터 받는 혜택들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면, 이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의 존재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실제로 국토방위와 같은 몇몇 정부 프로그램들은 그 비용이 해외로부터의 이주에 의해 증가하지 않는
진정한 공공재이며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만약 372페이지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원하는 사용자들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자신들이 받게 되는 편익의 가치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해외로부터 이주에 따른 재정 부담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부득을 감소시킬 만큼 충분히 클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민된 해외로부터의 이주의 순재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과 그 후손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생애에 걸쳐 측정된 이러한 효과들이 명백히 작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민된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과 그 자산들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이 정부급여로에서 받는 것과 대체로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한 연구는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보다 자신들을 받아들인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심지어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재정효과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방금 3번의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의 전반적 효과. 최근 몇 년 동안 사정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는 미국에서 해외로부터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추종이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저소년도의 근로자들이 많은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들이며, 사정이 없는 그들의 지위는 그들로 하여금 과세를 회피하도록 하고 아마도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높은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널리 주장되고 있다. 세 가지 주장 모두의 신빙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 이주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이주에 비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소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첫째, 사정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은 주로 일하기 위해 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히 국내 재화 서비스 생산을 추가시킨다. 둘째,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은 응급실 치료를 받고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만, 그들의 자원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대부분의 정부 프로그램들도 복지제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 EMU 10.4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정을 소지하지 못하게 된 부실하게 교육받은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은 비슷하게 교육받은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에 비해 투옥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셋째, 자신들을 정부로부터 숨기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않은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은 대부분의 세금 납부, 급여세, 판매세, 그리고 재산세를 회피할 수 없다. 374페이지. 실제로 한 연구는 사칭이 없는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이 75%가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지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이주개혁법이 1986년에 통과된 이래 사칭이 없는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격이 없는 전형적인 방법은 가짜 사회보장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 뒤 사용자들은 급여세를 문제아이를 정부에 납부하는데, 1980년 중반부터 시작하여 아마도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 이주 때문에 유효한 사회보장 권한과 연결될 수 없는, 그리고 따라서 미래퇴직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주라는 거래는 제1장의 규범경제한 모험을 사용한다면 파레토 개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해외로부터의 이주자 자신들은 분명히 이익을 얻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멕시코에서의 자신들의 소득과 비교한 멕시코로부터의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이익의 크기는 이러한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주어지는 총이익이 정해질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것을 금방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경제이론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고민되지 않은 해외로부터의 이슈에 대한 전체 정책 논쟁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와 같은 해외로부터의 이주로부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과세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본 것이 해외부터 이주해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이익이 현실을 초과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봤습니다. 예, 그럼 저기 계속 이어서 열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